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밖에 나가기에 되게 겁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진과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약간 없어도 무관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액세서리들 중에 총 4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들은 제가 다 직접 구매를 하고 다 직접 써보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네 가지 제품들은 바로 요 픽디자인 스트랩, 비스고 블로어,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루이 미니 삼각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칼자이즈 렌즈. 초점이 안 잡히네. 요 칼자이즈에서 나온 요 렌즈 클리너. 이렇게 낱개로 뽑을 수 있는 렌즈 클리너까지 해가지고 총 4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요거는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도 되게 잘 샀다라고 생각하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그런 자잘한 액세서리들입니다. 뭐 사실 스트랩은 기본 스트랩, 블로워는 주변에 보면은 이런 싼 저렴한 뭐 1,000원짜리 블로워도 있고 뭐 미니 삼각대도 저렴한 게 많죠. 뭐 다이소에서 판다든지 아니면 그런 저렴한 제품들도 있고 또 이런 렌즈 클리너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이런 안경 닦이 천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한다 해도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굳이 돈을 더 들여서 이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드는 장점들을 한번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픽 디자인 스트랩입니다. 보통 이런 카메라들을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어디 놔뒀지? 보통 우리가 카메라를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요런 기본 스트랩들 있죠. 물론 이 스트랩들도 사용하기에 전혀 나쁘지 않지만 사용하시다 보면은 다들 느끼는 그런 작은 불편함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불편함들을 많이 느꼈었으니까요. 일단 사진을 떠나서 영상도 같이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짐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영상을 찍으려고 짐벌 위에 올리게 되면은 스트랩을 제거해야겠죠? 하지만 이 기본 스트랩 제거하는 게 여간 귀찮습니다. 끈을 풀어서 또 그걸 하나하나씩 풀어서 한쪽에 빼고 또 한쪽에 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게다가 촬영이 끝나고 나서 또 스트랩을 끼우는 것도 한 세월이죠. 스트랩의 길이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라서 보통 이렇게 한쪽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이게 또 어깨 한쪽 어깨에 맨다 한들 잘 흘러내려서 이렇게 한쪽 어깨로 메고 그리고 잡고 다니기 때문에 양손이 프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이픽 디자인 스트랩을 사용하시면 정말 다른 스트랩에는 시선이 안갈 정도로 정말 편리합니다. 이렇게 앵커를 걸어두시면 탈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한 번에 빼고 넣고 정말 편합니다. 길이도 넉넉해서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가방 메듯이 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이 더 한층 자유로워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여분의 앵커만 사두시고 카메라에 붙여놓으면 그날 가지고 갈 카메라에 스트랩을 바로 끼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하단에 장착할 수 있는 플레이트도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하단에다가 붙이고 사용을 하면 사진 촬영을 할때 한층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앵커 줄이 좀 부실하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직접 사서 구매를 하고 껴보니까 전혀 그럴 걱정은 필요 없겠더라고요. 정말 단단합니다. 제가 쓰는 모델은 픽 디자인 스트랩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모델이고요. 제 친구가 이거보다 조금 저렴하고 얇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튼튼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거운 카메라나 큰 렌즈를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조금 얇은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블로어입니다. 비스고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블로어인데요. 말 그대로 먼지를 제거할 때 쓰는 용도죠. 요 다들 뭔지 아시죠? 저는 요 제품을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블로워라고 하면은 뭐 비싸봤자 3,000원, 뭐 2,000원
주변 뭐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비스고에서 나온 블로 중에서도 가장 비싼 건 아니고 조금 싼 제품인데 그래도 15,000원이라는 가격은 일반적인 블로 가격보다 훨씬 비싸긴 하죠. 그래서 먼지 제거하는데 1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블로어로 먼지를 털어내려고 카메라에 막 불었는데 근데 반대로 더 큰 먼지가 달라붙는 경우, 블로어 안에 있던 그런 먼지들이 카메라에 달라붙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디 갔지? 그리고 이런 블로어들은 이제 앞에 코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서 자칫 잘못 이렇게 세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 코가 푹 튀어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렌즈에 꽂히면은 그나마 양반인데 막 센서에 불다가 센서에 박치기를 해버리면은 정말 난감하겠죠. 게다가 이런 블로어들은 한번 이렇게 바람을 내뱉고 다시 차오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연속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면이 있죠. 비스고에서 나온 블로어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그런 블로어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먼지를 필터링할 수 있는 이런 필터가 있기 때문에 바람 속에 먼지가 섞여서 나오지 않고 앞에 바람이 나오는 팁도 플라스틱이 아닌 이런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카메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웬만해서는 빠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손으로 꽉 쥐고 바람이 다시 차오르기까지 거의 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람이 차올라서 빠르고 강하게 바람을 불 수가 있습니다.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디테일한 장점으로는 보통 이런 블로어들은 책상 위에 두면은 이렇게 굴러댕기는데 비스고에서 나온 이 블로어는 이 끝에 추처럼 무거운 게 있어서 오뚜기처럼 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굴러다니지도 않고 수납하기에도 뭐 책상 위에 둔다든지 선반 위에 둔다든지 할 때 굉장히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보다는 한 단계 상위에 있는 모델이 있긴 한데 그 친구는 이거보다 한 두 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작은 비스고에서 나온 요 작은 블로어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루이에서 나온 미니 삼각대입니다. 모델명은 시루이 3T35라고 하고요.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P&I에 놀러 갔을 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사온 그런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쓸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용모조모 많이 쓰여서 되게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를 받치는 요 삼각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루이의 삼각대입니다. 간단하게 책상 위에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에 가볍게 들고 나가거나 브이로그를 찍으신 분들이라면 카메라를 거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레드도 생각보다 단단하고 마감도 꽤나 잘 돼 있어서 정말 가볍게 구입했다가 오래오래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무거운 카메라와 렌즈가 아닌 이상 웬만한 카메라 그리고 렌즈의 무게는 잘 받쳐주고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간단하게 장노출도 조금은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칼자이즈에서 나온 요 렌즈 클리너입니다. 이건 저도 박스로 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가지 렌즈 클리너들을 사용해봤지만 이 칼자이즈에서 나온 클리너가 가장 부드럽고 잘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 클리너만큼은 이 제품을 대체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100매, 200매 이렇게 쟁여두고 하나씩 쓰시면 정말 이렇게 오래오래 쓸 수 있고 또 어디 나가실 때 그럴 때 한두 개 빼가지고 가방에 쏙 넣으시면 수납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한다면 요 렌즈 블로어로 큰 먼지를 제거하고 작은 먼지들은 요 클리너로 닦아주는 게 가장 좋은 조합이겠죠? 일반적인 LCD 화면이나 아니면 뭐 안경, 핸드폰 이런 것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도 안경을 쓰는데 안경 닦을 때 이걸로 닦으면 잘 닦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안 사도 되지만 있으면
은근히 유용하고 잘 쓰이는 카메라 액세서리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카메라 액세서리라는 게 정말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의 제품들이 있지만 우리의 지갑은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해주지가 않잖아요. 저도 항상 따져보고 굉장히 신중하게 구매를 하는 편이라서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 용품들 중에 이건 사서 써도 후회할 일은 없겠다 라고 느낄 만한 제품들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내가 뽑은 쓸만한 카메라 액세서리 네 가지를 소개해 보았다였습니다. 그럼 안녕.